나는 제자 훈련을 2년에 걸쳐서 했다. 한 번은 독학을 했고, 한 번은 정규 훈련을 받았다. 2020년도에 몇 번이나 미루던 제자 훈련을 받기로 하고, 독서과제 책을 전부 구입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훈련은 취소가 됐다. 나는 내친김에 혼자 해보기로 했다. 의도는 좋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첫째로 교재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은 내용을 모르니 과제를 바르게 할수 없었다. 무엇보다 교재와 나눔이 없다 보니 은혜가 덜했다. 2021년 마침내 정규 훈련이 시작됐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독학대와 달리 배움이 높았고 깨달음도 깊었다. 특히 동기분들의 진솔한 나눔은 나를 돌아보는 큰 은혜가 됐다. 그렇다고 수업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진다거나 매번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고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동기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또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목사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큰 은혜가 됐다. 2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자 훈련을 했으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고 나도 참 좋을 것 같다. 다만 나아진 부분이 조금 있을 뿐이지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았다. 내가 경험한 제자 훈련은 나의 인격과 삶을 180도 바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특히 훈련 기간 중에 아내가 무릎을 수술하는 일이 있었다. 그 가운데 고통을 넘어 가족이 더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아내는 본래 연약한 사람인데 어린이집 교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무릎이 많이 아팠다. 그러다 지난 5월에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고 일도 그만두게 됐다. 아직 젊은데 마음껏 걷지도 뛰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속상했다. 수술하면 금방이라도 치유될 것 같았는데 기대와 달리 회복이 더뎌 아내는 상심했다. 나 역시 그런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다. 그렇지만 매주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 나는 상심한 아내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었다. 모순되게도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내와 나는 더 친밀해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내 시선이 아내의 아픈 무릎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아내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며 작은 변화들은 있어도 영적으로 탁월하게 성장을 했다거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는 말 못하겠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